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지바비가 새로운 앨범 언더독을 가지고 나왔고 제가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오지바비의 앨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강추하는 앨범이에요. 그냥 힙합이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외국인이지만 태국 힙합을 몇 년 동안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오지바비가 태국 힙합의 미래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말을 했었어요. 그만큼 왜 제가 오지바비가 태국 힙합 미래라고 생각하냐면 랩을 진짜 끝내주게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여타 태국 래퍼들과 달리 빡세고 도판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래퍼는 오지바비예요. 저는 그래서 현재는 원밀이고 미래는 오지바비,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지바비의 이번 앨범이 잘 됐으면 좋겠고, 상당히 빡센 앨범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좀 아쉽지만, 오지바비가 가져오는 음악이 저는 굉장히 수준 있는 힙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 있는 힙합들을 많이 즐기고 향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지바비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Ready Set Go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 언더독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그냥 하이브이고 그냥 모두 다 턴트업 할 수 있고 난리 날 수 있는 곡입니다. 아, 저는 좀 오지바비가 좀 래핑 스타일이 높하고 와일드하고 하다는 건 알겠지만 굉장히 좀 텐션을 더 끌어올려서 뭔가 더 좀 공격적인 래핑 스타일을 들려주는데 이 곡을 들을 때 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죠. 아,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끝내주는 곡입니다. 오지바비의 뮤직비디오의 Ready Set G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진짜 좋아. 비트도 너무 좋고 랩 사기에다가 난리 났어 아주 그냥. 일본 가서 찍었네요. Let's go, let's go. More money and shit, let's go, let's go. Hey, hey. 아. 그냥 이거 힙합이지. 뭐 더 이상 설명이 뭘 필요해. 아, 그거 여러분 아실 텐데 이제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 오지바비가 이제 막 소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오지바비의 그 영상들을 보고 한국 힙합 팬들이 와, 태국에도 이렇게 높은 래퍼들이 있었어?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오지바비는 제가 봤을 때 뭐 태국에서만 먹히는 래퍼가 아니라 글로벌로 갔을 때도 먹힐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게다가 앨범 가사를 웬만하면 영어로 써버리니까 글로벌로 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Let's go, let's go. More money and shit, let's go, let's go. Living that shit, more money and shit, let's go, let's go. Hey, hey, hey. 특히 이 뮤직비디오 보면 그 도쿄겠죠? 일본 거리의 배경을 애니메이션 느낌 나게 연출을 한 게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 그냥 길거리에서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거 나 너무 좋아. 아니, 이렇게 태국에서 스킬풀한 래퍼를, 이런 류의 래퍼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맘마니 한 시, let's go, let's go.
아 진짜 죽인다. 와 씨. 곡 길이 진짜 짧죠. 좀 아쉽긴 한데 그냥 뭐 비트 플로우 저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멋있었고 그 약간 톤을 좀 높여가지고 약간 6ix9ine 뱉듯이 I'm living that shit my money and shit let's go let's go 하는 그 훅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막 방방 뛰지 않습니까? 하, 조회수가 참 아쉬워요. 이런 곡들이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아야 좀 힙합의 퀄리티도 높아지는데 요즘 사실 태국 힙합은 제가 예전에 막 활발하게 리액션 비디오 찍었을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긴 달라요. 그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래퍼들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막 내놓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뭐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활발함이 좀 둔화된 것도 맞아요. 일부 래퍼들만 계속 허슬할 뿐이지 다른 래퍼들은 좀 새로운 곡이 나오거나 이런 게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오지밥이라는 래퍼 자체가 제가 근자의 태국 힙합을 주목하면서 오지밥이만한 루키가 없다 라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 태국 래퍼들 중에 좋아하는 래퍼들이 쭉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확실히 저의 어떤 음악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취향, 지향점은 어쨌든 오리지널러티를 계속 저는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 힙합에 근접한 그런 느낌이 나는 래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서 찾았던 래퍼는 바로 원밀 그리고 오지밥이었어요. 이 두 래퍼는 제가 봤을 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힙합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을 아시안 래퍼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원밀도 스케프라는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의 약간의 그 결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다르지만 분명히 두 래퍼 모두 스킬풀한 면모들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라서 다른 태국 래퍼들과 달리 정교한 랩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응원하고 좋아하고 있고 특히 이런 오지바비의 레디 세코 같은 곡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코어이도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은데 전 레디 세코 이 곡이 이 언더독 앨범에서 가장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하고 아 나 진짜 랩 끝내주는 랩 듣고 싶다 나 진짜 미친 노팡 랩 듣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곡 추천할 것 같아요. 아 오지바비가 최고입니다. 오지바비가 진짜 저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지바비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